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C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산 직전에 애플은 맥OS를 대체할 새로운 차세대 운영체제 코플랜드의 개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호와 맞붙기 위해서는 코플랜드가 1995년에 출시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코플랜드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죠. 애플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괜찮은 OS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인수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애플이 당장 인수할 만큼 인수 가격도 적절한 소프트웨어는 스티브가 설립한 넥스트의 넥스트 스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를 다시 부르게 되면 누가 봐도 스티브가 CEO 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애플의 CEO였던 길은 장 루이 가세가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 B를 인수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 루이 가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 루이는 애플의 핵심 멤버 출신으로 사실 스티브와 존의 사이를 갈라놓은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존과 스티브가 대치할 무렵 스티브가 존을 끌어내릴 쿠데타 계획을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장 루이였거든요. 이후 장 루이는 존의 오른팔로 지내는데 그러다 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존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애플의 GUI 기반 제품인 맥킨토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기술이 어도비에서 개발한 포스트스크립트라고 하는 페이지 기술 언어였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그나마 맥킨토시가 팔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스크립트의 라이선스 비용이 제법 비쌌습니다. 그래서 장 루이는 라이선스 비용이 아깝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트루타입 기술을 같이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도비와의 협력하는 증표로 가지고 있던 어도비 투자 지분을 매각해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당시 CEO이던 존도 모르게 진행한 사항이었고 결국 장 루이와 존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한편 장 루이는 애플 고유의 CPU를 만들겠다며 아쿠아리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마저도 실패하자 존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장 루이를 애플 유럽집으로 자천시켜버렸습니다. 결국 1990년 장 루이는 애플을 떠나 B라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OS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던 1996년 8월 애플의 CEO 길은 장 루이의 B를 인수하기 위해 장 루이를 만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장 루이는 B사 직원 50명과 함께 애플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애플 지분의 15%를 요구했는데요. 그 가치는 무려 5억 달러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제시한 B의 인수 가격은 5천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엎치락뒤치락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장 루이는 2억 7,500만 달러를 제시하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승패는 자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BOS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만큼의 훌륭한 성능을 가진 운영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던 엘린 행콕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솔라리스 운영체제를 차선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추수감사절 무렵 스티브는 이러한 애플의 내부적 분위기를 눈치채고 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가는 길입니다. 일주일 뒤면 돌아가는데 도착하는 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까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마시고요. 스티브가 넌지시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었죠. 길은 스티브의 연락으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의 상황에서 스티브만큼 제격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티브 또한 넥스트의 사업이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자 시장 장악력에서 힘을 잃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창업한 애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넥스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애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스티브 자신을 포함한 넥스트 전부를 애플에게 매각해 넘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2일 스티브는 11년 만에 다시 애플의 사옥을 찾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길을 만난 스티브는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를 꽤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길은 스티브의 넥스트와 장 루이의 B를 두고 최종 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킨토시 팀의 베테랑 팀원이었던 레리 테슬러는 길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당신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바엔 기술적으로 월등한 스티브의 넥스트를 선택하는 게 애플을 위한 길 아닐까요? 결국 1996년 12월 20일 애플은 공식적으로 넥스트의 인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스티브가 공식적으로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길 아멜리오는 역대 애플 CEO 중 가장 보수적인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길은 내셔널 세미콘덕터라는 회사를 재기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마쿨라에게 눈에 띄어 애플의 CEO로 초대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원래는 스캐너와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인 CCD를 발명하던 연구자, 엔지니어 출신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계속되는 제품 출시 실패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내걸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 보면 애플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CEO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사업 부문의 축소와 직원 감축을 시행했는데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품 라인업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 없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의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으로 알려진 애플이었지만 길이 애플을 맡은 이후로 그 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은 11년 만에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스티브는 애플이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macOS를 버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길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11년 전 존이 애플의 CEO일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애플 이사진들은 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이사진들은 길이 계속 CEO를 한다면 애플이 망하지 않을 확률 10%, 길을 퇴출시키고 스티브를 CEO로 올리면 회생할 확률 60%, 길을 퇴출시켰지만 스티브가 CEO를 하지 않고 또 다른 CEO를 세울 경우 회생할 확률 40%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앞두고 스티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이사회 의장이던 울러드는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어 길 아멜리오를 해고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애플의 CEO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당장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나 CEO는 어렵지만 고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죠. 사실 스티브에겐 애플 외에도 책임져야 할 회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스티브가 대주주로 있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였습니다. 훗날 스티브의 회고에 따르면 픽사든 애플이든 상장된 두 회사의 CEO를 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허용될 일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플을 위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애플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애플에 관심이 있는 건 자기뿐이란 생각에 스티브는 애플의 CEO 대신 고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애플의 이사회는 길에게 해고 통보했고 비어있는 CEO 자리에 당시 CFO였던 프레드 앤더슨을 임시로 임명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고문으로 귀환하며 애플 내부에서는 새로운 혁신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애플 직원들 앞에 선 스티브 잡스는 연설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회사가 문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러자 애플 직원들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곧장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제품입니다. 애플의 제품들은 더 이상 섹시하지 않습니다. 당시 애플의 비공식 고문이던 워즈니악은 스티브의 이 같은 복귀에 내심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동안 부재했던 건 어쩌면 기술도 혁신도 아닌 스티브 잡스 자체였으니까요.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는 분명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처음 애플에서 물러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요. 당장 눈앞의 목표와 일밖에 몰라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애플을 떠나 있던 11년의 세월 동안 스티브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넥스트를 운영하면서 겸손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애플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려나 시장에서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쫓아냈지만 청춘을 바친 애플이 망해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가 애플에 귀환하자마자 한 일은 초창기 스티브가 확립했던 애플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다시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애플은 스티브가 나간 이후 제대로 된 macOS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경 지배적으로 우세했던 윈도우 9호에 대항하기 위해 애플은 그나마 있던 macOS 7을 서드파트 제조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매킨토시 클론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macOS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잠깐 macOS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킨토시 클론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매킨토시 판매량은 급락하게 되었고 애플의 재정 사항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죠. 그래서 스티브는 복귀하자마자 매킨토시 클론 프로그램부터 폐기했습니다. 원래 macOS 7.7로 출시된 버전이 있었는데 스티브는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macOS 8로 이름을 바꿔 출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늘어났던 150개의 프로젝트를 10개 정도로 압축하면서 애플을 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갔는데요. 스티브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했던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 기존 macOS 기반이 아닌 넥스트스텝을 기반으로 새로운 OS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 1년도 채 되지 않은 1997년 스티브는 WWDC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macOS X의 초기 모델인 랩소디를 공개하게 되죠. 이후 2001년 3월 24일
4년간의 개발을 거쳐 최초로 macOS X로 인정받는 macOS 10.0 치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껏 애플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쳐온 이 운영체제는 현재 아이폰 OS의 내부 구조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역대 최고의 운영체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벽한 내부 설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및 실시간 그래픽 효과 등으로 스티브가 그렇게 추구하던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가된 운영체제였거든요. 2001년 11월 25일 애플은 치타의 무상 업그레이드 버전인 macOS X 10.1 퓨마를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퓨마는 3D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고 DVD 재생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프린터, 카메라, 저장장치 등의 장치 드라이브 지원이 확대되면서 치타보다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2002년 7월 24일에 출시된 macOS X 10.2 재규어는 쿼츠 익스트림 기술과 랑데뷰 네트워킹 기술을 지원했으며 아이챗 인터넷 메신저와 스팸 메일 필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규어, 치타, 퓨마는 사실 macOS X의 코드네임이었는데요. 이를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macOS의 이름을 쉽게 인지하게 되자 이후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코드네임을 버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 10월 24일에 출시된 팬더부터 타이거, 레퍼드, 스노우 레퍼드, 라이언, 마운틴 라이언, 매버릭스, 요세미티, 엘 카피텐, 시에라, 하이 시에라, 모아비, 카탈리나, 빅서, 몬터레이, 벤투라, 소노마까지 macOS X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